양성원 교육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면에 교육감 출마로 빈자리가 생긴 교육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교육감의 불출마라는 호재를 맞아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지금까지 7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지난 2007년 2대 1, 2010년 3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먼저 강경찬, 윤두호, 이성문 씨 등 현직 교육위원 3명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창식 전 탐나대 총장을 비롯해 고창근 전 도교육청 국장, 김익수 전 관광대 부총장, 김희열 제주대 교수도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없고 도지사 선거에 가려진 탓에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해도 정책은커녕 얼굴 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나를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또는 대학 출신과 초중등교원 출신 간의 합종 연행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감에 몰린 탓인지 아직까지 후보가 적은 상황입니다. 4년 전 2.4대 1의 경쟁을 보였지만 제주시 3개 선거구에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서귀포 2개 선거구는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제주시 동부 지역인 제1선거구에 부곡남 전 제주서중 교장과 부광은 전 오연고 교장이, 제2선거구에 김광수 전 제주1고 교장이, 제주시 서부지역 제3선거구에 강덕부 전 제주고 교장이 각각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이 난립으로 교육감 선거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교육정책 공약을 가려내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유권자들의 판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